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저희 병원 뉴욕 오시기까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고민 때문에 이제 모발 이식, 헤어라인 교정, 두피 문신 이런 거 생각하고 저희 병원에 오셨죠? 저도 지금 탈모약을 먹고 있고 지금 저희 대머리 블로그 뉴욕 카페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과 10년째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여러분의 고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하고 상담을 하시게 될 텐데 상담 전에 미리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들 그리고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영상 외에도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같이 멋진 1년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얘기해야 되실 거는 약 같은 걸 드시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우리 프로페시아가 이런 색이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팔각형으로 생겼죠. 프로페시아라든지 프로스카라든지 아니면 매번 바꿔야 돼? 이런 약들, 탈모약들 드시고 있는지 알려주셔야 돼요. 저한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어떤 신체질환 같은 게 있으시면 알려주셔야 돼요. 고혈압, 당뇨, 그리고 간질환, 간염 같은 게 있는지 물어보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전신성 질환이라 조절을 잘 해주시면 수술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혹시 조절이 안 되고 있다면 이제 수술을 좀 수술보다 앞서서 그걸 좀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죠. 탈모약뿐 아니라 드시는 어떤 약 종류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어떤 수술을 받으셨거나 전신질환이 있으시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수술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약 조절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은 이제 헤어라인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지, 원하는 모양을 어떻게 잡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남자, 여자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 같은 경우엔 수평으로 가다가 각지게 내려와서 옆머리가 약간 이렇게 모여서 귀 앞쪽까지 갔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관자놀이 삼각이라는 걸 만나서 이런 식의 디자인이 보통 남자에서 추천이 되는 디자인이죠. 여기도 관자놀이 삼각을 만들어서 이런 멋있는 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이게 남자 헤어라인 디자인이고요. 비율은 비슷하게 가요. 남자의 각신 라인하고는 다르게 좀 더 유선형으로 내려가죠. 유선형으로 내려가서 여자도 관자놀이 삼각을 만들긴 하는데 조금 더 큰 S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여자 헤어라인의 기본이에요. 내 이미지를 교정하는 수술을 계획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길거나 얼굴이 넓적하거나 한 사람들은 조금 측면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측면을 많이 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렇게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요 정도 하시게 되죠. 실제로 헤어라인은 많이 불규칙하거든요. 그래서 헤어라인은 약간 3자 가운데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이 섞여버렸네.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로 실제로는 좀 지저분하게 들어갑니다. 상담할 때는 제가 요 디자인은 잘 안 보여드리는 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려드리면 약간 다들 당황하세요. 공부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은 아는데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실제로는 자연스럽습니다. 원하시는 상담 때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려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헤어라인 디자인 어때요? 참 쉽죠? 자, 이제 원하는 디자인이 나오면 이식 모낭수를 측정을 하게 돼요. 얼만큼 이식을 해야 될지. 뒷머리나 이제 옆머리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모발을 가져와서 이식을 하거든요. 이게 뒷머리라고 생각하시고요. 귀. 이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뒤통수가 있을 때 확대경을 보면서 이 치치비를 보고 얼마나 모발이 촘촘하게 있는지 듬성거리는지 아니면 정말 별로 없는지 볼 겁니다. 남자분들 앞쪽 머리 요 정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1000모낭에서 1500모낭 정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모낭은 보통 일반적으로 곱하기 2 정도 하면 모수가 나오는데요. 이 앞에서 보이는 이 부위까지 만약에 다 들어가게 되면은 그 2000모낭 이상 한 4000모에서 5000모 가까이도 필요하게 됩니다. 여자 헤어라인 경우는 얼마나 라인을 내리는지에 따라 사실 달라요. 라인을 내리지 않고 이제 구성만 채우는 정도면은 1000개에서 1200개, 300개 정도면 되고요. 많이 내리고 측면 막 채우고 이런 분들은 한 2000모낭까지 들어가기도 해요. 남은 모발은 절대 버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라도 우리가 모발은 항상 부족하거든요. 아까운 거고 특히 남성 탈모에서는 절대로 써야 되고요. 여성 탈모에서는 최대한 가는 모발을 앞쪽에 배치하는 식으로 쓰고 굵은 모발은 뒤쪽에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식을 하게 되고 모발 이식 후두부 디자인 참 쉽죠잉? 쉽죠잉은 아닌 것 같다. 참 쉽죠?
다음은 이제 이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병원은 이제 슬립 방식이라는 방법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슬립 방식은 기존 방법보다 조금 전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거냐면, 두피가 이렇게 있으면 한 번에 모발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구멍을, 홈을 약간 뚫어놔요. 모발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만들어 놓고요. 그 자리에 나중에 모발을 이렇게 하나씩 껴넣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게 슬립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발을 어떻게 채취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절개, 비절개로 나누는데, 절개법은 모발 조직을 좀 많이 붙일 수 있고 직접 눈으로 모발을 하나씩 하나씩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창계 안정성이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비절개법의 장점은 아무래도 꼬매거나 떼는 게 아니니까 통증이 좀 적고요. 그리고 흉터가 이렇게 선으로 남지 않고 작은 점으로 남아서 흉터는 좀 덜 보인다는 장점은 있어요. 마취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멋진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뉴욕에서 상담받는 거 참 쉽죠?